샤이니 컬러즈는 사이드 M처럼 유닛을 중심으로 아이돌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시리즈입니다. 특히 스토리에 모든 힘을 쏟아놓은 시리즈인 만큼 아이돌 개개인을 넘어 유닛 스토리 역시 탄탄하고 매력적이죠. 샤이니 컬러즈 속 유닛을 소개하는 샤니마스 유닛 소개 영상. 저번 샤니 아이돌은 스트레이 라이트를 시작으로 거꾸로 시작을 했다면 이번엔 전통적으로 처음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유닛은 샤이니 컬러즈의 첫 유닛, 전통 신호동으로 구성된 유닛 일루미네이션 스타즈입니다. 눈동자 속에 반짝인다. 무한한 가능성. 자그마한 빛을 품고 있는 소녀들로 결성된 신세대 아이돌 유닛. 지금은 아직 희미한 반짝임이라도 때론 서로 부딪히고 때론 서로 도와가며 1등성을 목표로 나아간다. 일루미네이션 스타즈. 샤이니 컬러즈의 주인공 포지션 유닛으로 통칭 일루미네로 불리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사쿠라기 마노, 카자노 히오리, 하치미야 메구루,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3인 유닛입니다. 일루미네 역시 다른 시리즈의 신호등 아이돌 765 올스타즈의 아마미 아루카, 키사라기 치아야, 호시이 미키, 릴리마스의 카스가 미라이, 모가미 시즈카, 이부키 츠바사, 신데렐라의 뉴 제네레이션인 시마무로 우즈키, 시부야 린, 혼다 미오, 사이마스의 드라마틱 스타즈인 펜도 테로, 사쿠라바 카오르, 하시와기 츠바사와 같은 형태의 통칭 신호등 담당이자 주인공격 아이돌 유닛으로 인게임 센터는 물론 굿즈나 상품, 코미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항상 중앙 혹은 메인으로 등장하는 유닛입니다. 일루미네는 유닛 자체에 커다란 특징은 없지만 아이마스의 신호등 타입의 정통파 아이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조 빨강이 하루카의 노력형 평범을 가진 마노, 어떤 시리즈든 인기가 있는 파랑 히오리, 전체적인 실력과 비주얼적인 매력, 그리고 좋은 친화력을 가진 노랑 메고로, 거기다 신호등의 클리셰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 유닛이죠. 다만 다른 여성 쪽 신호등 라인이랑 비교하자면 독보적이라고 했을 정도로 유닛 멤버 간의 관계성이 매우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데 아예 신호등이라는 개념도 없다가 나중에 짜여진 본가나 각 속성 대표 캐릭터로서 만들어졌을 뿐 그 세대 관계성 자체는 별로 고려되지 않은 대례. 신호등이라는 개념만 차용되었지 셋의 관계성 자체는 별로 고려되지 못한 밀리에 비하면 유닛을 중심으로 아이돌들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샤니 자체의 특성 덕분에 시나리오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며 3명이 어우러질 수 있게 철저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의 분위기는 여학생들의 우정 청춘물 느낌으로 세 사람은 아이돌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전진하며 때로는 서로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만 마음을 이해하고 해결하며 성장하는 형태의 이야기. 이런 그녀들의 성장과 우정은 각자의 서포트카드, 스토리와 현재 연재 중인 샤이니 컬러즈 코믹스에서 잘 보여집니다. 이처럼 우정 청춘물의 그녀들은 현재 서로의 우정이 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베프급 우정을 보여주지만 초기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친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초기에는 친해져가는 단계였죠. 일루미네의 첫 스토리 커뮤니티, 라이트 업 더 일루미네이션 커뮤는 일루미네 3명의 첫 만남을 다루는데 윙그를 목표로 일루미네이션 스타즈를 결성, 정통적인 성장파 아이돌 유닛답게 대부분 스토리는 유닛의 레슨과 세 사람의 초기 관계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히오리의 초기 성격은 너무 딱딱하고 생각하는 걸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버릇 때문에 남들에게 오해를 잘 사는 편이며 마누의 경우는 남의 말을 쉽게 오해해서 상처받는 정반대의 성격이라서 이 둘은 거의 상성을 보이는 관계였죠. 관계가 아직 친하지 않은 단계라서 히오리가 마누랑 메구루를 이름이 아닌 성으로 부르는 단계에는 많이 냉담했는데 거기에 레슨 중 잘 못 따라오는 마누한테 히오리는 무심결에 한마디를 던져버렸고 마누는 그 말에 겁먹고 움츠러대며 더 더딘 행동을 보여 둘의 사이는 더욱 서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초기에는 서먹하고 마누와 히오리의 상성 때문에 위태롭긴 하지만 친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메구루의 착한 마음이나 남한테 산 오해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히오리의 마음, 다른 두 명한테 민폐가 되지 않고 끝까지 같이 열심히 하고 싶은 마누의 마음까지, 그 결과 히오리는 복잡했던 마누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히오리는 조금씩 두 사람한테 마음을 열며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게 되고 세 사람은 완벽한 하나의 유닛이 됩니다. 특히 메구르의 경우는 서비스 개시 후 스토리 시작 1년 동안 이 둘 사이의 중재자이자 분위기 메이커로서 열심히 노력했고 둘 사이가 서먹할 때는 중간에서 잘 케어해주며 불안해지면 방법을 찾아 해결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 나온 스타 앤 두 바이 미 스토리에서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혼자일 때 힘없이 외로워하는 메구르를 마누랑 히오리가 도와주고 용기를 줍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지켜봐주는 이야기는 청춘물의 형태를 보여주며 거기에 더해 유닛송의 가사도 유닛 스토리를 강하게 영성시키는 감동을 주는 유닛입니다. 개별 캐릭터의 인기는 다른 색이 강한 아이돌들에게 부쳐 어중간하긴 하지만 유닛 스토리로서는 평가가 매우 좋은 유닛입니다.
일루미네이션 스타즈의 노래로는 더 아이돌 마스터 샤이닝 컬러즈 브릴리언트 윙크 2탄의 빛의 데스티네이션과 무지개가 되어라, 더 아이돌 마스터 샤이닝 컬러즈 프래그먼트 윙크 2탄의 위켄 고나우과 트라이앵글, 더 아이돌 마스터 샤이닝 컬러즈 그라데이션 윙크 2탄의 트윙크 웨이를 불렀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닛이 청춘물에 가까우며 세 사람의 성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노래들도 커뮤니티의 스토리를 많이 따라가는 형태라 노래 속에서도 이 세 명의 성장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녀들의 노래 리뷰는 후에 샤이니 마스 노래 리뷰에서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샤이니 컬러즈의 전통 3인방 유닛 일루미네이션 스타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초기에는 서로가 서먹하고 시오리는 부정적이며 걱정이 많고 만우는 남의 말에 쉽게 믿고 겁을 먹는 경향이 있어 두 사람은 거의 물과 기름의 관계였지만 친구를 무지 생각하는 착한 메구루의 중재, 세 사람을 유닛으로 선택한 프로듀스의 어시스트, 유닛의 모두랑 열심히 하고 싶은 마누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히오리였기 때문에 일루미네이션 스타즈는 합쳐질 수 있었고 그런 조합이 세 사람의 관계성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유닛인 것 같습니다. 특히 라이트 업 더 일루미네이션의 이유를 보이는 샤이니 컬러즈의 코믹스를 보면 더욱 일루미네에 빠질 수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